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네, 이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정입니다. 오! 네, 무창하게 무창 치고 시작하죠. 아, 저희가 인터파크만 보시는 분들은 잘 네.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 두 명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얘기하다 보니까 계절이 두 번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닌데, 이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보니까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어긋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저희가 기다린 만큼 피부를 또 그쵸. 피부에 좋은 거뭐안 나오나 인터파크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던 분들 네. 드디어 희소식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그쵸. 오늘 많은 분들이 특히 환절기에 또 계절 바뀌었을 때 특히 겨울철에는 이 피부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겉당김, 속당김 할것 없이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위챨 네. 저희가 이 제품을 알기 전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가 원래 쇼핑 호스트로서 약간 얼리 어댑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쵸? 이미 많은 블로그를 통해서 효과를 보시고 네. 칭찬이 자자한 제품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위챨 마스크팩, 그리고 스노우 크림, 스노우 세럼 검색해 봤더니 정말 한두 줄이 아니면 이만큼이나 많은 분들께서 후기를 그러니까요. 남겨주셨고요. 그 후기 자체가, 아, 이거 인생템이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적나라한 후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여자인지라 화장품 구매할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많은 후기들도 읽어보고, 지인들의 소개도 많이 받아보고. 근데 저는 또 직업 특성상 많은 분들에 비해서 다양한 화장품을 써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꼽혀요. 손꼽혀요. 여러분, 알바생 아닙니다. 네, 진짜 알바생 아니고요. 우리 업체분께서 네. 오셔서 너무 그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그니까요.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제품이 좋으니까 그거를 스스로 네. 홍보를 해주신다고. 그쵸. 그게 저는 진짜 와닿는 게 저도 딱 써보고, 이거는 나만 알기에 쟤또 착하잖아요. 못된 여성분들은 자기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그래요. 맞아. 여자들은 예뻐지는 거 나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착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예뻐지려고 네. 그렇게 올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제품이 좋으면. 진심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 제품을 네. 써보시고 그렇게 올리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은 자, 뭐부터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세럼? 세럼 네. 좋습니다. 세럼 이제 우리 단계부터 차근차근. 세럼이요. 일단 말이 필요 없이 가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거예요. 어떤 거? 요새 뭐 뷰티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성분들이 하도 향과 발림성, 뭐 어딜 가도 향과 발림성이 좋아요. 이러고 앉아있잖아.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네. 향 너무 좋아. 그러면서 발림성 너무 좋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향 발림성 좋으면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요. 만약에 좋은 성분으로 여러분이 피부만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써보는데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향과 발림성이 좀 부족하네. 그럼 만약에 업체 사장님이다.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뭘더 첨가해서라도 그 단시간에 좋아 보이게 그렇죠. 만들겠죠. 근데 이 위챨은 네.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쵸. 저도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인데, 사실 저는 피부가 매번 이 뷰티 방송을 할 때마다 정말 예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대한민국 1%에 좀 속하는 예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정말 달고 살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을 시연해보고 먼저 저희는 사용을 해보잖아요. 트러블이 나면 전 방송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방송하지 맞아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얼굴에 뭐가 났는데 여러분들께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아무리 직업이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또 단호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써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우선 예민하신 피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완전. 왜냐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남자분이 보셨을 때는 발랐을 때 느낌? 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죄송한데 저도 예민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예민하거든요. 어디가? 저 예민해요. 얼굴에 약간 붉은 스타일? 사실 피부가 되게 너만 하면 좋으시고 붉어져요. 근데 예민해서. 하얘져서 잘 보여. 하얀 소소? 지금 이상한 발언, 정치적 발언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세럼 일단 딱 발랐을 남자 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일단 남자 입장은 무조건 끈적거리는 건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더라도 나중에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막 얼굴 갑갑하고 뭐 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싫어요.